2020년 6월 말 직장을 퇴사하였다. 퇴사를 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 번째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같은 팀 팀장님과 너무나도 맞지가 않았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팀장님과 직접적으로 개별 면담도 하고 이유 없는 야근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하지도 않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점점 회사에서 마음이 멀어졌다. 두 번째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이유로 인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고 싶기보다는 또 다른 나의 면을 키우고 싶었다. 그러던 중 개발이라는 분야가 내 눈에 띄었다. 그 후 퇴근 후 또는 주말에 공부를 하며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막상 해보니 재미도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분야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그냥 무작정 퇴사를 할 수는 없었다. 단순히 어딘가로 이직을 확정짓고 퇴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분야로 취업을 하기 위해 퇴사를 하는 것인 만큼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었다. 그래서 최소 2년 정도는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게 돈을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차근차근 계획을 하였다. 그리고 준비가 완료가 되었을 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진짜 퇴사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퇴사 후 한 달 뒤 나는 개발자 부트캠프를 시작하였다. 비싼 돈을 주고 부트캠프를 한 이유는 나에게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국비와 독학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나의 상황과 목표를 생각했을 때는 부트캠프가 나에게 더 맞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다. 부트캠프를 하는 동안에는 하루하루 정말 미친 듯이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다 보니 다른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리고 주말 평일 가릴 것 없이 하다 보니 생활비가 따로 세어나갈 곳 또한 없었다. 먹는 것 또한 최대한 빠르고 간편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만 잔뜩 사놓고 먹다 보니 계획했던 생활비보다 적은 돈을 사용하였다. 그렇기에 전혀 불안함이라고는 일도 없었다. 시간이 흘러 부트캠프를 수료를 하였고 그날은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다. 해냈다는 성취감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하여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하면 유명한 기업들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사들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5%도 안 되는 서류 합격률과 면접에서의 탈락 등으로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탈락이라는 소식을 받을 때마다 마음은 아팠지만 포기는 절대 하지 않았다. 꾸준히 계속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면 언젠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약 3개월 차가 되던 시점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과연 준비한 생활비가 떨어지기 전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말이다. 물론 이 고민을 할 때 준비해둔 돈은 많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불투명한 미래를 버티게 해줄 요소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 요소는 바로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었다. 지금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이 쌓이는 곳은 없고 빠져나가기만 하니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여유는 점점 사라졌고 방황에 빠지게 되었다. 하루하루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또 고민의 나날만 보내다가 고민만 해서는 바뀌는 게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굳건하게 새기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래도 다행히 그 노력을 세상이 알아주었는지 결국 개발자로서 취업을 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이 이야기의 결과로서는 직업이 개발자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이 제 인생에서 더 가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첫 번째는 아무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여도 변수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전이 실패했을 경우에 플랜 B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플랜 B가 없었기에 더욱 힘들게 이 백수의 시기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돈만 많다고 삶이 안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마련한 목돈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불안감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삶의 안정감을 위해서는 내가 소득을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끝은 언제인지 누구도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지금이 아니라 제가 나이가 들어 사회에서 일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 같은 경험을 마주하게 됐다면 그때의 저는 이보다 100배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앞으로 꾸준히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탐구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점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을 밝히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후회 없는 인생을 꿈꾸는 서사원이었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